어느 종교건 육바라밀 다루고 있고 양심 다루고 있으면 다 옳은 겁니다. 그게 불성의 나툼이에요. 중동지방에서는 불성이 기독교나 저기 또 그 중동의 그런 종교들로 조로아스터교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고, 유럽에서는 철학으로 나타난 거고, 동양에서는 유교, 도교로 나타난 거고, 예. 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대로 이 단군의 가르침으로 나타난 거고, 다 불성의 작용이지, 다 중생 노름이죠. 다 중생이 살아가는 중에 양심이 꽃을 피웠냐 안 피웠냐 요 차이밖에 없어요. 종교로 절대 구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발 학당 강의 들으신 분만큼은 진짜 이 땅에 정토 만들고 싶으시면요, 종교의 구분은요 그냥 다양한 양심의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데 그 본질은 다 똑같은 꽃이라는 거예요. 꽃이란 점에서는 다 똑같듯이 다양한 꽃이 있는데 가보면 역시 육바라밀 꽃이더라는 거예요. 다 본질은. 그걸 제가 수없이 강의를 통해서 그 증거를 대고 있는 게 제 유튜브 강의입니다. 제 강의 보시면은요, 아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. 뭐 기독교 불교가 같다고? 유교랑 기독교가 같다고? 뭐라고 도전해 오셔도 좋아요. 제 강의 일단 다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. 제 강의 보는 중에 그냥 다 입이 다물어지실 거예요. 제 강의 듣고 나서 뭐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건 분은 못 봤습니다. 그래서 제 강의 열심히 들은 분 중에 그런 걸로 시비 건 분은 못 봤어요. 다 하나더군요 하는 말만 많이 들었죠. 충분히 설득 가능한 얘기니까 경전에 대한 제 유튜브 강의 참고하시고, 지금부터는 종교벽 세우지 마시고 양심 하나 안 하냐. 양심 안 하는 종교는 마땅히 없어져야 할 사이비교죠. 양심을 목표로 안 하는 교는 그거는 사라져야 되지만요. 똑같이 양심하는 종교에 대해서 시비 걸고 다니는 시간에 여러분 양심의 꽃이나 더 피우시라는 거. 어떤 중생한테는 그 꽃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. 내가 요 꽃이 이쁘다고 모든 중생이 요 꽃을 이뻐야 된다는 거는 독재죠. 꽃인지만 확인하면 저 꽃도 꽃이고 이 꽃도 꽃이다는 거 알 수 있죠. 여러분이 모르니까 상대방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음해하고 하는 겁니다. 모르니까. 상대방 정체를 모르니까. 근데 여러분이 육바라밀 전문가가 되면요,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. 저기도 육바라밀 하고 있네.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그럼 응원해줘야죠. 상대방 종교라고 하더라도. 육바라밀 잘하면 응원해줘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불자가 아닌데 지금 불교의 분들한테 육바라밀 하라고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. 육바라밀 하시길 바라서 지금 4년째 떠들고 있는 거예요. 제가 무슨 뭐 신도 뺏어가지고 다 우리가 엄청난 절을 한번 만들어보자. 그 무슨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하시는 종교에 충실하시되 제발 육바라밀이 귀한 줄 알고 삽시다. 이 얘기 드리려고. 기독교 분들도 있고 제 강의는 천주교 분들도 듣는 분들이 있고 다양하게 들으세요. 제가 그분들 뭐 나오라고 하질 않잖아요. 종교를 초월하시라고 합니다. 즐기시는 꽃 즐기시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육바라밀 귀한 줄 알고 사시면 어느 종교의 옷을 입건 여러분 이미 보살입니다. 보살들끼리 만나서 서로 멱살 잡지 마시고, 예. 서로 하나가 돼서 육바라밀을 공조하다 보면 이 땅에 정토가 반드시 옵니다. 정토도 불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 자꾸 불교 법당 더 지으면 정토가 올 줄 아는 분들 있으면 제가 기겁합니다. 그런 거 아닙니다. 불교 옷 입는 순간 이미 파벌이에요. 싸우자는 얘기예요. 기독교랑 싸우자는 얘기. 불교 법당이 우리나라를 다 점령하면 정토 옵니다. 그러면 기독교 쪽에서 죽을 때까지 막겠다라고 나오겠죠. 그런 정토라면 막겠다. 그럼 왜 이 척질리를 합니까? 양심이 우리 마음이 법당이고 양심꽃만 피면 그 자리가 청정토다라고 주장을 하면 종교 초월해서 다 같이 정토에 살 수 있는데 꼭 불교의 모습을 해야 정토다 해버리면 싸우자는 얘기죠. 그런 시대는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 육바라밀 꽃을 피우시고 여러분이 핀 꽃, 크건 작건 또 남들하고 공유하면서 다른 분의 양심에 또 불을 지펴주고 다른 분들도 양심의 꽃을 피울 수 있게 응원해주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